암페로 선수와 신지840. 암황과 네. 신지840. 어 여기서도 장장이 나올까요? 아 힘들지 싶어요. 그러니까 그, 물론 꺼내도 되긴 할 텐데. 예. 글쎄 신지840 선수가 워낙 포지션이 좋으니까. 아 또 장장이에요. 아 나오네요. 사실 아까 전에 네. MMMKFB 선수한테 네. 신지840은 지고 네. 암황은 이겼거든요.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죠? 이거 약간 족보가 꼬였습니다 지금. 자, 어 대공 좋고, 어 역폰되고, 약간 럭키였던 것 같은데. 저거 잘못했다가 서강발 맞기 시작하면은, 자, 세게 때려주는 암황. 자, 이 신지840은 구석으로 몰립니다. 신지840 선수는 저 정도로 조금 많이 뛰진 않아요. 그렇죠. 그리고 안 켜주고 2번에 켜집니다. 그리고에서 커다란 넣어주고 부시프트. 와 아, 알고 다. 있었는데 어 이렇게 어? 어? 뭐죠? 어 땡큐? 왜 맞았죠 그리고? 어, 너무 땡큐 너무 땡큐고 어? 한 번 더 이 게이지를 네. 위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? 그쵸? 위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네 어 이거 네. 아 끝까지 잡았어요 네. 아망 그리고 안자강 트리거를 기다리는데 아 근데 이게 CA 때문에 트리거를 못 키는 것 같습니다. 네. 서강포 이거는 그러니까 2게이지 콤보를 맞지 않는 이상은 신지팔타고 선수가 이겨요. 그렇죠. 네, 2게이지 콤보만 안 맞으면 돼요. 오, 같이 맞으면서 아 근데 진짜 잘 쳤네요 신지팔타고 선수. 네. 확실히 뭔가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좀 많이 바뀐 느낌. 그렇습니다. 침착한 모습. 오 약헌 대고 또 보여줬고 자 뭐 되는 대로 다 대고는 있어요. 자, 오 약폰 대고 못 참고 뛰는 네. 암황. 세게 안 맞았고. 신지팔성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. 하나 던져놓고 자, 넘어가게 되고 컴프레임 네. 잘 비벼줬죠. 오, 두 쪽 다 트리거가 일단 투고 중요한 거는 신지팔성 선수 이제 베니싱을 갖고 왔어요. 그렇죠. 네. 언젠간 쓰겠다. 사실 트리거 아니, 스킬 1을 아예 쓸 일이 없다. 네. 그 언젠가 2라도 한번 쓰면은 이득 보면 된다. 페러테. 사이코리신 안 썼고 아, 이거 쓰죠? 어, 안 써요? 어, 안 쓴다고요? 어? 이상한데요? 약간 플레이가 뭐죠? 네. 어 여기 써요? 오, 아, 오. 이거 왜 써요? 지금은 마이너스 4였거든요? 그쵸? 그 마이너스 4에서 사이코리시 한번 돌린 거는 네. 대단한 깡이다. 그쵸? 네. 저 뒤로 가도 되면은 이제 가드 확정이 들어오는데 오 심리전이 굉장히 지금 과감합니다. 정말로 캐릭터가 너프 나가니까 플레이어가 강해진 딱 그런 느낌. 자 캐릭터 변경은 없고 그대로 들어갑니다. 네. 결국에는 리프레스에 수기 점프를 좀 많이 내주고 있어요. 그 부분은 신지840 입장에서는 좀 수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하죠. 그렇죠. 네. 심리전상으로 하지만 저게 심어지면은 네. 나중에 뭐 헤라텍으로 세게 때릴 수 있지 않을까 리프레스 생각이 듭니다. 아 헤라텍 수기 헤라텍 갑니다 아마 트리거만 안 주면 된다 결국에 이 생각이죠. 저 트리거가 붙이는 데는 좋지만 역전은 많이 어렵긴 하거든요. 트리거 2가 역전은 아무래도 트리거 1이 좋죠. 리프레스 앞에서 헛쳤고 언제 킬려고 하죠 지금? 너무 체력이 없는데 아 결국에는 내줄 수밖에 없었고 다음 라운드까지 가져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어 대공 같이 맞았고 잡힘 잘 풀어서. 어, 아망이 저게 진짜 끈질긴 게 저 거리에서 계속 뛰고 있거든요 지금. 제자리 점프. 리프레스. 와, 아, 이번에 그렇죠. 아, 잘 뛰었어요. 잡기 다음에 슬라이딩 트리거인데 이거 끝까지 되죠? 발동해야죠. 차라리 저런 경우에는 쉬프트 브레이크를 발동 시켜버리는 게 낫더라고요. 그렇죠. 차라리 네. 가드를 시키는 게. 네.
나왔던 것 같습니다. 다시 한번 매직 점프 통하면서 신지 8사공 라운드 갔다. 그렇죠. 수직 점프가 똑같은 양날의 검이거든요. 상대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렇죠. 결국에는 서로의 앞 점프를 봉인시킨다면 리프레스 들어올 각에 내가 이제 수직 점프 뛰겠다. 그렇죠. 이게 역으로 넘어갔는데 위험 구간이죠. 헤러텍. 이 와중에도 헤러텍은 보고 있습니다. 게이지 하나 털어주고. 아 이거 과감하죠. 네. 고민 없죠. 잡고. 이번에 시프트 브레이크 못 쓰죠. 아까 한번 낚였기 때문에 준비된 거. 준비된 거. 아까도 안자강선에서 아까도 맞았거든요. 그쵸, 아까도 맞았는데 안자강선 하다 맞았거든요. 준비된 거 계속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. 아 이 친구들이 통해주지가 않아요. 네.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. 그쵸. 네, 약발만 보여주고 서 가진 못합니다. 게이지 다 썼고요. 신지 840은 정말 갈 수가 없는 게 게이지도 없고 이제 트리거도 없어요. 그렇죠. 양양 카운터 강컨성 했고 그래서 트리거 켜주고 이드 커잡을 쓸만도 한데 대시 정태시죠. 정태시니까 딱 힘이. 그렇죠. 대시 하자마자 백대시 하면 저렇게 되거든요. 근데 이게 MMA KAP 선수와의 관계를 다 생각을 해봤을 때 족보가 꼬인 건 맞지만 예. 마지막에 살아남으면 그게 잘하는 거 아닙니까? 뭐 사실 순위 높은 사람이 잘하는 예. 거죠. 캐릭 변경. 아 이것은 약간 안 되겠다. 캐릭 변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. 저는 캔이 차라리 괜찮다고 봅니다. 매첩 자체에서. 캔이 원래 예. 이제 좀 할만한 매첩을 예. 생각하거든요 저도. 캔, 류, 뭐 사실 뭐 세스도 할만하고. 그렇죠. 네. 아망의 캐릭터 선택. 오히려 지금 해놓은 게 많은 만큼 고민이 더 될 수도 있어요. 마지막 판이기도 하고 지면은. 네, 아망 선수가 류를 꺼내기에는 숙련도 문제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. 저도 류는 아닌 것 같아요. 캔 아니면 뭐 세스에서 멈춰야 할 것 같은데. 아 캔. 캔. 한번 태워보겠다. 결국에 그가 위기에 있을 때 꺼내 그를 위기에서 꺼내주는 캔밖에 없다. 사실 좀 네. 어울리긴 해요. 성능을 떠나서 네.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. 저 중발 강발도 굉장히 잘 쓰고 예. 허중 퍼니트하기 기가 막히거든요. 갑자기 매직 점프도 네. 막 나와요. 잡기 풀고 저 네. 고수의 각도죠 지금. 오 크러쉬 카운터 EX 안 쓰고 하단 털어주고 스턴. 아 이거 근데 이렇게 네. 끝나진 않는데 아직 몰라요. 그는 캔이기 때문에 리버설을 친 거는 이제 마지막 촛불을 끈 거 아닌가요? 리버설? 아, 잘 모르겠습니다. 여기서 리버설 쓴 판단. 사실 캔이 여기서 중펀 트리거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아, 또 대시하다가 불나방. 그렇죠. 저도 무조건 트리거는 있어야 된다고 네. 보긴 했는데 아, 많이 아쉽습니다. 네. 그의 선택. 점프 띄워주고 점프 또 점프. 오히려 캔을 상대하니까 신지팔상은 훨씬 더 약간 네. 침착해진 모습 보여줍니다. 결국에 위로 오면 세게 맞아요. 아 이 선택이 네. 그냥 나가졌고요. 네, 공짜로 나가는 그렇죠. 백점프 강펀. 이거 너무 답답하니까 쓰는 건데 이거 너무 안 좋아요. 아 자, 트리거 한 방에 모든 걸 걸어야 됩니다. 여기서 뒤잡기 리셋 모든 걸 걸어야 돼요. 여기서 잡기 절대 안 풀죠. 근데 그냥 나가요. 마이너스 2 잡기 풀고 잡기 풀었네요. 잡고 큰일 나죠. 풀점프 약속. 이거 모든 게 지금 봉인되고 있습니다. 트리거 아마. 갑니다. 중발 마무리. 아망의 여정은 여기까지. 이거 네. 확실히 약간 숙련도 차이일까요? 최근에 캔을 좀 안 하긴 했는데 네. 왜 이럴 거였으면 세스를 좀 해보는 게 낫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. 다 결과론적이긴 한데 그쵸? 저는 캔의 선택은 좀 맞았다고 봐요. 근데 캔 자체가 이제 지금 마지막 경기밖에 없었으니까 좀 놓고 보자면은 예? 두
뭐 두 차례 세 차례 계속 점프 뛰었거든요. 그렇죠. 저는 이게 그 암황이 아니라 네? 구 암피 플레이의 이제 그 저, 아. 저는 항상 제가 얘기했던 불나방 플레이. 나의 피를 깎던 깎으면서 너를 죽이겠다. 옛날에 네. 그 암핏에 영혼이 들어와 버렸다. 그렇죠.